안녕하세요. 까까들, 집콕 라이프 잘 즐기고 있어? 정말 이렇게 갑자기 휴식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말 뭘 할지 모르겠다. 옛날에는 베이킹, 뭐 요리 등등 너무 많이 취미 생활을 가졌지만 진짜 베이킹이나 요리만큼 내가 얼만큼 잘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딱 제대로 사실 나올 때 그 희열은 그게 요리만의 매력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랜만에 베이킹을 도전해 보려고 해. 예전에는 정말 베이킹 뭐 발효빵부터 해서 케이크까지 정말 별의별 다 만들어 봤고 학원도 많이 다녔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건 요리밖에 없는 것 같아. 인생? 인생 그거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아, 인생 참 쓰다. 내가 내일 엄마 댁에 놀러 갈 거거든. 엄마 얼굴 오랜만에 보려고 엄마를 뵈러 갈 건데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가려고 해. 파운드 케이크는 사실 만들어서 하루 냉장고에서 숙성을 좀 시켜줘야지 더 진한 숙성의 과정을 거친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이 되는데 만들어서 빨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 맛있게 먹으려고 지금 한번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 준비물,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익스트랙트, 무염 버터, 달걀, 우유. 재료는 이게 다야. 일단 정확한 계량이 필요해. 자, 일단 믹싱볼 575g. 자, 이걸 눌러서 0으로 만들어줘. 강력분은 100g, 92, 94, 95, 오, 102g이야. 2g을 덜어낼게. 베이킹 파우더를 2.5g, 1g, 2g. 자, 이렇게 넣어줘. 레디고가 생각나는 밀가루. 밀가루! 도세상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를 잘 체를 쳐서 자, 다시 100으로 맞춰놓고 너무 만드는 건 보시면 재미없잖아. 자, 버터도 쿠션버터밖에 없어서 지금 어느 세월에 쿠션버터라서 어느 세월에 닦아니? 아우, 그냥 통버터를 살걸. 생고생을 하고 있네. 지금 실온에 조금 놔뒀는데요.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상태가 좋다고 해요. 하, 이게 뭐야 이게. 두둥. 자, 버터를 이렇게 계량해 놨고 계란도 실온에 계란 100g을 맞춰줘야 해. 100g 벌써 62g. 계란 2개 계란이 됐자야. 작은 계란은 3개 쓰면 돼. 자, 일단 얘를 섞어. 23g을 덜어내야 해. 100g으로 맞춰주자. 100g 맞춰주자. 오븐 170도 예열해야지. 심심하면 사람이 미쳐버린다. 20분 예열하자. 시작. 우유는 20g. 우유도 실온 상태 놔둬야 합니다. 차가우면 안 돼요. 아, 순식간에 넘어버리네. 자, 20g. 20g 정확히 20g. 나는 천재. 얘들아, 내가 하얀 설탕을 빼먹었다. 백설탕도 100g. 설탕 100g은 어마어마하구나. 이래서 빵이 살찌지. 혓바닥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모두들. 뮤지컬처럼 즐겁게. 소금도 필요하네요. 소금도 까먹었다. 소금 설탕 까먹었어. 소금 1g. 아,
아직도 1그램이 아니구나. 겨우겨우 1그램 미친 듯이 뿌렸는데.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파운드 틀 버터를 여기다 잘 발라줘야 돼. 원래 솔로 발라줘야 되는데 솔이 없어. 없으면 뭐? 그냥 하자. 인생 어렵게 살지 말자고. 대충 살아. 손이 있어도 뭐 브러쉬로 바른 것보다 더 잘 바를 수 있어. 이렇게 나중에 구웠을 때 밀가루가 붙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대충대충 살아. 어렵게 살지만 너무 애쓰지 말자 얘들아. 착하더라. 내 정신줄 좀 잡아줄래. 그 다음에는 밀가루를 뿌려줘야 돼. 이렇게 밀가루 대충 뿌려가지고 코팅해주듯이 대충대충 살자. 이렇게 코팅해주자. 이렇게 말이야. 알아들었니?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잠깐 넣어놓을게. 버터를 굳혀야 하거든. 버터를 점점 버터가 노란색에서 약간 밝은 빛을 띠게 되네요. 2g. 소금을 넣는 걸 까먹었어. 얘들아, 나 지쳤어. 너무 힘들어, 이제. 루야, 왜 그래? 짤주머니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예쁘게 잘 구워진대요. 짤주머니가 대짜밖에 없어가지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구워볼까? 잘 구워줘라. 170도에서 45분 정도. 스타트. 맛있게 구워줘라. 난장판. 파운드 케이크는 그냥 사 먹자 얘들아. 충격적인 사실. 우유를 안 넣었어. 내가 그럼 그렇지 뭐. 아, 망했다. 망했어. 과연 파운드 케이크는 잘 완성이 될 것인가 기대해 봅시다. 짜잔, 다 됐어요. 후후. 맛있는 색깔로 잘 구워진 것 같아요. 가운데가 아주 예쁘게 잘 갈라졌네요. 예쁘게 잘 꽂았어. 한 김 시켜줄게요.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시킨. 내가 자는 동안 잘 식었는데 볼땡이다. 무서운데? 우유를 안 넣어서 그런가? 반죽이 잘못됐나? 한번 썰어보자. 자, 돌땡이네? 벽돌 아닌가요? 한번 썰어볼게요. 탄면은 이쁘게 나온 것 같은데. 가운데 먹어볼게. 맛있다. 맛있는데 반죽했을 때 내 생각에 우유가 안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설탕하고 버터가 잘 생각보다 안 섞였던 것 같아, 느낌에. 아까들 언니 오늘도 눈곱 안 됐다. 일어나자마자 파운드 케이크 먹었고 오늘도 역시 집구석에서 집구석 라이프를 혼자 재밌게 보내려고 해. 아까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지? 언니 따라서 조금씩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거에 도전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소소한 그런 재미를 통해서 잘 이겨내길 바랄게. 집구석 라이프 모두 다 화이팅이야. 화이팅! 아침에 일어나면 다 이런 거 아니니?
더 예쁘게 일어나래. 응? 나처럼 적어도 이렇게 다크서클 정도 있어줘야지. 다들 안녕. 매일매일 좋아하는 일 한 가지씩 하기. 사랑해.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빠옹.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히히. 상쾌도 하다 아 상쾌해요.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아주 좋은데?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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